보험회사에서 자금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깎기 위해서 보험자 그 자금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리 사전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20년 가까이 보험업계에서 일했다는 그는 의료조사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 자문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자문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깎기 위해서 보험자 그 자문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리 사전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맞춰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돈 지급할 수 없는 건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미리 이제 사전에 들어오고 보여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 자문업체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자문 결과를 수정해달라는 요구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수정이라는 거는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금 지급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수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그러면 같은 내용입니까? 네. 혹시 수정될까? 네네. 네. 아, 이것도? 네.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보험사는 어떻게든 자사의 유리한 소견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설득을 해요? 보지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 그 의사한테는 안 주고요. 아, 이분은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안 주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 회사 일은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보험사는 보험금 액수가 클수록 집요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입하시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암진단 받으시고 돌아가셨던 부분인데요. 금액이 이제 진단비하고 사망보험금이니까 꽤 크겠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아 이거 난감한데 좀 뭐 바꿀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보험 가입 전에 나타난 복통이 가입 후 진단받은 암과 무관하다는 자문의 소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자 보험사에선 급히 다른 의사를 찾아 다시 한번 의료 자문을 맡겼다고 합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 기사 가입 전에 발명한 것으로 봐야 된다.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이거를 근거로 부진급을 했겠네요. 네. 리스트가 각 보험사별로 다 있죠. 어디 대학에 어느 과 교수 누구 이게 리스트가 다 있고 휘신이 자기네들 입맛에 나오면은 훌륭한 의사, 좋은 의사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그 자문이 가는 거고 세금 계산서 포함해서 일반 뭐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은 33만원 그리고 보부약정 사망권이라든지 사망권을 구명하는 거 이런 부분은 보통 100만원 뭐 보통 이렇게 뭐 포스트잇으로 당연을 적어드리면 거의 맞춰서 같이 나옵니다. 뭐 거의 양난 경우는 10% 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만을 할 이유가 없죠. 돈을 주는데 많이 주면 줄수록 자기가 좋은데 기다리고 있겠죠. 업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던 중 2018년 보험사들이 집중적으로 의료 자문을 몰아줬다는 의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한 전문의. 그해에만 9개의 보험사로부터 1815건의 자문을 의뢰받아 약 3억 5천만 원의 자문료를 챙겼다고 합니다. 전체 의사 평균 연봉의 2.2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에 그 교수님께서 한 1,800건을 이제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야기가 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홍보팀에 얘기하다가 이야기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건수가 많아가지고 잘 이루어졌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진료 보는데 여기 하나가 가지면 너무 홍보팀 얘기해. 1,800여 건이면 한 달에 약 150건의 의료 자문을 한 셈입니다. 교수님들 말씀에 의하면요, 교수님들은 본인이
병원 외 근무 시간을 짬을 내서 그리고 뭐 주말에도 뭐 본인 시간을 내서 하시는 분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그냥 경험이 많이 있으셔서 네. 다른 분보다는 좀 더 속도는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연간 1800여 건인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아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본인께서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계속 오시는 거는 온 거는 계속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본인이 안 본 거를 한 거는 뭐 전공을 시켰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이 병원의 또 다른 전문의는 같은 해 한 보험사로부터만 618건을 의뢰받아 1억 1,600여만 원의 가외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신 거죠? 네? 교수님.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 루트로도 좀 확인을 좀 했는데 교수님이신 걸로 좀 확인이 돼서 혹시 이게 사실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러면 사실이 아닌가요? 사진 때문에 나중에. 교수님 이게 자문 일을 하신 게 맞으신지요? 피디수첩은 22곳의 생명보험사와 14군데 손해보험사의 최근 5년간 의료자문 현황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들은 38만 523건의 의료자문을 실시했고 자문료로 약 787억 원을 썼습니다. 연평균 170억 원이 넘는 돈을 의료자문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 돈은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입니다.